자, 오늘 요 에어펌프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메이커는 메인튼에서 나온 거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열어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노즐들이 그림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오토모빌, 자동차, 뭐 오토바이, 튜브, 그다음에 축구공까지 공, 뭐 아무 뭐 축구공 말고 다른 것도 돼요. 한번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휴대용 가방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가방을 열어보면 설명서, 뭐 한글하고 이렇게 영문 둘 다 있어요. 그다음에 본체 펌프 전체고 안에 배터리가 6000mAh 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에어 이거 넣는 거 호스. 다음 C타입 USB 케이블 있고요. A에서 USB C타입으로. 다음 자동차 충전용으로 DC 잭이 이렇게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서 DC하고 이렇게 USB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각종 노즐. 다음 다른 펌프와 다르게 좀 이런 원터치가 들어가 있어요. 한 번에 끌 수 있는 거 들어가 있고. 그러면 노즐을 좀 살펴볼게요. 더 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일반 튜브 넣는 용, 그냥 바람 넣기용. 그냥 이렇게 생겨서 그냥 꽂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댑터 같은 거 같은데. 그다음에 축구공 넣을 때 쓰는 거 이거하고 사용하실 때. 아, 이거 요거는 던롭 젠더라네요. 아마 자전거 중에 좀 조그만 거, 이제 일반 자동차용 말고 조그만 거 용으로 이렇게 마운트해서 젠더 같아요. 그래서 쓰면은 되는 거. 이 자전거는 대부분 자동차하고 동일한 자전거 그 타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상황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사용할 때 여기 바로 이렇게 꽂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펌프 살펴보시면 여기 LED도 있어요. 여기 LED 버튼도 있는데 또 있고. 그다음에 충전 잭, DC용이냐 USB C 타입이냐 있고. 이게 다른 펌프하고 좀 다른 게 장점이 이거 같아요. 원터치 있는 거. 저도 이 잭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껴보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사용하기 전에 간단하게 메뉴 한번 살펴볼게요. 키면은 꾹 누르면 켜집니다. 켜지고 뭐 자전거 모드, 이게 뭐 모드마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자전거가 좀 공기압을 높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오토바이 같고 뭐 오토바이만 35 정도. 자전거는 요거 요건 공. 그래서 각각 상황마다 공기압 세팅이 좀 약간 다르니까 거기에 좀 맞게 상황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는 한 40 정도 쓰죠. 뭐 36에서 40? 뭐 정답은 없어요. 각각 취향 차이죠. 연비 차이거나. 그래서 자전거는 한 50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아마 위아래 이렇게 바꾸면은 올라가고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 바로 주입이 됩니다.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볼게요. 원터치로. 자, 이제 실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펌프 있고, 일단 여기 공기압 넣을 곳 찾아서 여기 빼주시고,
다음 또 원터치로 해서 넣고 다음 소리가 나와야 돼요. 다음 소리가 넣고 조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켜서 38.5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40을 넣을게요. 40 넣고 여기 한 버튼 간단하게 끝나요. 이렇게 쏙 빠지고 하나 떼주면 끝. 자전거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아까 40을 넣었는데 혹시나 더블 체크용으로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게이지도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또 이제 아날로그 게이지도 써봤어요. 껴봤는데 딱 40 나오죠. 여기 40. 네. 그래서 공기압 측정도 정확해요. 충분히 믿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전거가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원터치로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저거는 다른 거 있던데 다른 거는 여기 또 젠더 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바람 나가는 소리 듣고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모드를 바꿔서 자전거로 50.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기압 게이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든 자동차든 타이어가 제일 그 주행 감각에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기압을 좀 차가 하다하다 그러면 공기압 조금 내려서 뭐 한 35 해서 주행을 하면 되고 뭐 너무 좀 푹신푹신한 것 같다 그래서 제일 저렴하게 세팅을 바꿀 수 있는 세팅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계절 바뀔 때마다 이제 겨울 때 이제 확 떨어지죠. 그때 보충용 그리고 세팅 일상 주행 세팅용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공기압을 이렇게 정비소에서 넣는 걸 이제 비용을 청구도 좀 하죠. 이게 좀 약간 이거 하는데 얼마 좀 그것도 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엄연한 공인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 안 쓰고 안 보고 그냥 공기 자동 주입기 사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압 주입기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